만민의 창립 40주년을 맞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민이 있기까지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몸소 보이신 사랑하는 목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 2세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2세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을 향하신 크고 놀라운 뜻을 함께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펼쳐질 크신 권능,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더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창립 41주년을 맞기까지 더 힘차게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한국 서울 만민주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만민을 방문했을 때의 멋진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와 사랑 그리고 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의 따뜻한 안부를 전해드리며 축복을 기원합니다. 40년 전 이재록 박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기반한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만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만민에게 빛과 생명을 전달하는 사역의 40년을 이루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지키시며 힘을 주시기를, 또 앞으로의 사역에서도 매일매일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집트에서 만민의 성도님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이재록 박사님의 인도하에 만민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재록 박사님을 마음 중심에서 너무 사랑합니다. 또 만민의 성도님들께도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저희를 영육간에 사랑해 주시는 축복된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드리며 전세계 모든 만민의 지엽역 교회에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GCN 방송과 선교사들을 통해 전 세계에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당회장 직무대행님과 일꾼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희는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책자를 읽고 있고 그 말씀을 파키스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민중앙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만민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 콜롬비아에서도 창립을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선교사역의 40주년을 이루었다는 것은 저희 중남미에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친애하는 이재룡 목사님, 대한민국의 만민중앙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제 마음에 계시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너무 사랑합니다. 소중한 저의 사랑하는 만민교회와 친애하는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과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마음 다해 저희의 사랑을 전하며 만민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만민을 통해 전 세계의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만민의 사역에 더 큰 부흥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친애하는 이재록 박사님, 그리고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만민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당회장님의 열매입니다. 당회장님의 기도, 금식, 눈물의 열매입니다.
또한 이곳 아르헨티나에서 만민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당회장님, 원장님, 이수진 목사님, 그리고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40주년을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네, 만민의 성도 여러분, 콩고 킨샤사에서 여러분들께 문안드리며 창립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샬롬.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재록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하나 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재록 목사님, 2004년 12월 페루 연합 대성회 조직위원장 펠리페 우아마니 목사입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 페루에 방문하셨던 것은 목회자들과 일꾼들,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과 충격이었습니다. 저희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비록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페루 연합 대성회를 통해 남겨주신 놀라운 결과를 저희는 보았고, 저와 아내, 저희 자녀들, 그리고 페루의 모든 교회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재로 목사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던 목사님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만민중앙교회의 창립 40주년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